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이름, 장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제가 꼭 끝까지 한번 보시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이나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명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사주 명리학의 꽃은 장명, 이름 짓는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주를 분석해서 그 이름 속에 다 응축해서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것, 이거야말로 백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은 사주에서 비롯됩니다. 장명은, 이름은 사주에서 억부법처럼 뭐가 부족하고 넘치냐 이것을 찾아서 보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또 조호를 볼 수 있습니다. 장명에서는 억부법과 조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사주원판을 봤을 때, 사주원법을 봤을 때 사주가 춥다. 아주 한겨울 춥다. 태어난 시도 춥다. 한여름이다. 근데 나 태어난 시간도 한낮이다. 봄과 가을 습하고 냉한가. 이런 걸 따져서 조후관계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장명이고, 사주에서 볼 때 억부법을 보듯이 일간에서 뭐가 부족하냐, 음양오행상 뭐가 부족하냐,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극제하는 것이 바로 장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명은 이러한 관계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가 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대로 산다. 팔자대로 살았다. 이름대로 산다. 그런데 장명을 하고 이름풀이하다 보면 참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름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사주 푸는 것처럼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성명학을 갖고 입문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했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는 그러나 한계는 있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에도 분명하게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본체가, 사주 원국이 뼈대다면, 한해 뼈대다면 이름은 저는 의상, 옷을 봅니다. 내가 어떤 뼈대를 갖고 있고 골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의상을 맞춰주는 것이고, 아 사주가 좀 춥고 냉하구나 했을 때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건조할 때는 시원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당연하다. 또 계절에 맞게 그런 기운을 활용하는 것이 또한 장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사주가 태어났을 때 뭐가 부족한가 이걸 찾아서 장명하는 것이 저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보완해주고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보완, 보강 작업이다. 장명은 사주에서 출생한다고 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그 사주를 분석해서 이렇게 장명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장명에는 제가 활용하는 것은 다섯 가지, 네 가지 종류를 보편적으로 활용합니다. 장명을 할 때 저는 네 가지를 보통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용신. 흔한 용신을 이야기하고 저는 여기서 진신을 이야기합니다. 진신. 용신 장명법이 있습니다. 장명. 사주에서 용신을 찾아가지고 장명해준다. 저는 여기서 좀 폭넓게 진신을 활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리오행을 봅니다. 수리오행.
예술이 오행은 많은 분들이 장명할 때 이걸 활용합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에서 이름에서 이름에서 예를 들면 김명곤 이렇게 제가 이름이 지었다. 김명곤 88888 이렇게 만약에 있다 이름이 그러면 수리 오행은 말 그대로 더해서 나오는 겁니다. 16 16 16 24 그래서 원형 이정 이렇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같은 획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수리 오행이라는 것은 숫자에 힘이 있다. 근데 저는 수리 오행은 어떤 쪽에서 볼 수 있냐? 성향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 오행을 가지고 잠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획수가 1획수로 끝나 1획, 11획, 21획, 31획, 41획 이렇게 이름 획수가 끝나는 사람이 있으면 1획수는 자립심, 독립심, 의지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자립, 독립, 의지가 강건하다 있습니다. 왜? 1획수는 첫 수기 때문에 처음 일어나는 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획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립심이 있고 독립심이 있고 집안의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리더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얘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 수는 약간 우유부단하다 했습니다. 우유부단. 얘가 독립과 자립심이 강하다면 얘는 좀 두 갈래 쌍갈래길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사색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색적이고 동상적이다. 2획수 12획수 22획수, 32획수, 42획수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획수가 있습니다. 3획수. 완전수라 했으면 3획수는 뭐냐? 3, 13, 23, 33, 43, 53. 완전수니까 이런 태생들은 모든 걸 자기가 해야 속이 후련하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3획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등져라. 고향을 벗어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3획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 자신의 색깔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4획수는 뭐냐? 동양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양은 죽을 사다 해서 그런데 4획수는 전체가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획수 같은 경우 성향 자체가 어떠냐? 사획수는 조용조용하다가 툭 튀는 성향. 사획수는 보편적으로 사업보다는 이런 사획수 같은 경우는 조직 안에서 근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획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변성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획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 특히 금융, 목재, 쇠붙이 기계 분야는 제가 괜찮다 했습니다. 5획수는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 싫어한다. 서비스업 잘 논다. 서비스업 계통이 좋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획수를 가지고 설명을 이름을 풀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6획수를 보면은 6은 고집이 있다. 고집과 흑백 논리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육핵수 같은 경우는 고집이 있고 그러나 홀로 걸어가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홀로 걸어가니까 뭐냐? 주변덕이 좀 약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핵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보다는 오히려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7핵수는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또 7획수도 주변 객지를 떠나라. 고향을 등자만이 출세가 있다. 고향을 가지 말아라. 고향을 가지 말라. 고향을 등지라는 것이 3획수와 7획수를 갖고 있다. 그래야만이 발복하고 3과 7획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 타향에서 성공해도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상책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고향을 등졌는데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름 자체의 획수는 37획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고향으로 내려가신다 할 때 37획수는 성명학상으로 고향을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누구의 간섭 받기 싫고 자존심이 강하다. 8획수. 8획수는 일관된 분야로 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 우직하다. 한 길 가려고 한다. 외골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획수. 9획수는 창의성이 있다. 기술성이 있다. 예술성이 있다. 그러나 끝맺음, 끝마무리가 약하다.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 9획수 같은 경우는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10획수가 있습니다. 10획수. 10, 20, 30, 40, 50. 10은 실인학당 홀로 한숨을 쉰다. 무슨 문제로? 부자, 가정 내 문제로. 남편은 자식과 아내 문제. 아버지는 자식과 처 문제로 이렇게 근심, 남몰래 한숨을 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이 획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획, 16획, 16, 24획수가 있습니다. 24획수는 유일하게 성명학에서 4획수가 좋지 않은데 유일하게 4, 14, 24, 35, 44, 54 중에서 유일하게 24획수 하나만 참 예외적으로 좋은 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4획수나 14획수나 44획수로 나왔다면 부부 인연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향 자체는 뭐냐? 차분차분하다가 톡 튀는 성향. 그러니까 급성질하고 급흥분할 수 있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의 수는 만물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해야 한다. 일의 맨 마지막 수는 끝수는 영수다 이렇게 보죠. 영수. 그러니까 영수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영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라. 우산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 자영업보다 더 오히려 소속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안전빵이다. 이걸 얘기해준 것이고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늘과 맞닿으니까 종교가 개입이 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총 20획수입니다. 20획수이니까 자녀 문제로 큰심 걱정, 실인학담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종교 개입이 있으니까 반드시 종교 쪽을 가는 것이 더욱더 좋았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1획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김자하고 대자가 11회, 박자하고 정자가 11회, 11획수를 갖고 있거나 1획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립 독립 한 집안의 일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1획수가 있고 0획수가 있다면 가운데 수는 뭐냐? 가운데는 1에서 사수하고 잘고 6세수 영수하고 잘르니까 자유분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계통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오행입니다. 이걸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획수를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리오행을 가지고 장명을 많이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리오행보다 10배 더 고수들은 뭐냐? 용신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 장명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리오행, 그 다음에는 음령이라는 것이 있다. 음령. 음령이라는 것은 소리음자에다가 소리 음자에다 실령 영자예요. 소리 음자에다 영원 영자예요. 소리에는 실령이 있다. 소리에는 영원이 있다. 파동이겠죠. 소리에는 반드시 그 힘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원오행이 있습니다. 삼원오행. 자, 이 장명할 때 저는 이 네 가지를 보편적으로 활용합니다. 음령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 자, 김명곤. 김명곤 이렇게 있다면 초성을 이야기합니다. 초성. 초성. 초성에서 따서 이걸 가지고 음양오행을 음양오행을 맞춰주는 것인데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 건 뭐냐. 초성에서 기역과 기역으로 끝날 때
화는 뭐냐? 니은, 디귿, 니을, 티귿으로 끝날 때. 토는 이응과 티응으로 끝날 때. 금은 시읒과 지읒과 치읒으로 끝날 때. 그 다음에 수는 미음, 비읍, 피읍으로 끝날 때. 이걸 가지고 음령이라 하는데, 김명구는, 김은 목이요. 오행상 목이요. 명자는 미음, 비읍, 피읍. 미읍에 있으니까 수에 해당이 돼요. 고는 다시 오행상 목에 되니까 목, 수, 목에 해당인다. 그러니까 김명군이란 이름 자체는 음양에서 목과 수와 목을 상징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군이 아니면 김명철이다 하면 철자가 나타나면 다시 여기는 금에 해당이 되죠. 목, 수, 금. 자, 그러면 이 음양이란 건 뭐냐? 음양도 순서적으로 잘 잡아주면 좋다. 극하면서보다 순서적으로 잡아주면 좋다. 이것이 성명에서 쓰는 것인데 저는 이걸 음양을 좀 파괴하는 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했지만 이 음양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있지만은 성향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상생으로 잡아줬을 때 결정적일 때는 좀 힘이 약하더라. 그래서 저는 음양은 좀 파괴를 하면서 장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삼운 오행은 뭐냐? 삼운 자체는 하늘, 땅, 천지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내가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김명곤이가 있다. 하늘은 뭐냐? 여기서 이 성은 성명학에서 수리 오행을 풀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플러스 2를 가성으로 이렇게 시켜준다고 해서 저는 이건 구획수다. 구획수 그대로 더해보자. 16, 16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삼원 오행이라 합니다. 삼원 오행. 윗부분을 하늘천으로 보는 것이고 밑에를 땅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인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사람이 있다. 김명곤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이 관계에서 하늘운이 있느냐 땅운이 있냐. 땅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복, 인복이 있느냐. 여기는 뭐냐, 하늘의 기운이 있느냐, 노트를 사도 되느냐, 나는 노트하고 연결이 전혀 없냐, 종교 개입이 있냐, 나는 교회를 다니든 종교를 어느 불교를 다니든 나는 종교빨이 있느냐, 종교빨이 없느냐, 이 이름을 가지고 유추를 하는 것이 삼원 오행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므로 장명에서는 이렇게 저는 네 가지를 가지고 참고를 합니다. 특히 얘는 진실은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보완을 해준 것이고 얘는 수리 오행은 성격 성향에 대해서 성격과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알려준 것입니다. 얘는 뭐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성향, 음양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를 볼 수 있어요. 대인관계. 아, 이 사람의 주변성이 어떤가. 얘는 성격 스타일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운의 흐름 자체를 구덩이 부족한 것을 채워준 거죠. 그 다음에 삼원의행은 종교와 종교 문제를 볼 수 있고 인복을 사람관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장명을 네 가지를 원칙을 가지고 장명을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굉장히 이 순서에 의해서 장명한 것은 소중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쉽게 지키려 하면 쉬울 수 있겠지만 이 원칙, 특히 이 두 가지를 저는 굉장히 잘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좀 파격을 가해서 음력은 파격을 가해서 오히려 실현을 좀 주고 극함을 줘가지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상세으로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좋지만은 결정적이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헤쳐나가는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음양에서는 좀 파격을 해서 오히려 극한 기운을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보편적으로 저는 충실하는 편입니다. 자, 장명을 이 순서에 의해서 제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수리 오행에 대한 설명,
이런 순서에서 장명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름이 중요하냐? 왜 이름이 중요하냐? 아기가 태어나면 사주를 일단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름이 평생 불려질 건데 성경에서도 자녀에게 논답을 물려주지 말고 좋은 이름과 건강을 물려주라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먼저 앞섭니다. 건강보다. 좋은 이름,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갖고 세상에 알려지고 입신양명하고 악하고 좋지 않은 이름보다는 좋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사주에서 얼마든지 부족한 걸 찾아서 이름을 입혀주는 것은 그 악에게는 굉장히 복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장명하는 사람들의 임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가. 이런 경우에 장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경우 장명을 만약에 정미다. 병호다. 을사다. 을사니까 여기는 이모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모. 자, 이렇게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을목인데 이렇게 사주를 갖고 있으면 억부법으로 보고 조후를 보면 화기가 너무 많죠. 자,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어떤 식으로 장명을 해줄 것인가? 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물을 쥐어야겠죠. 이런 물수개를 쥐어야겠죠. 남자아이다면 이런 숫자를 쥐어야겠죠. 호자를 쥐어야겠죠. 호자. 이런 삼수배는 물을 줘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겠죠. 자, 이런 체를 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경우에 물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글자를 잡아주게 된다면 이런 때는 독약이 됩니다. 독약. 왜 그러냐. 이 강렬한 화에 의해서 얘가 증발돼.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이 강렬한 화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벼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주면은 우리가 연탄이 이렇게 뜨거운 연탄이 있습니다. 빨갛게 올라온 데다가 물을 탁 띄우면은 탁탁탁 물이 튑니다. 파열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좋지 않은 현상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글자를 잡아주는 것은 최악의 장면이다. 이럴 때는 오히려 물을 주더라도 이런 글자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지하수 경자입니다. 지하수. 지하수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물을 집어넣지만 이런 글자를 뜻을 갖고 잡아주는 게 좋고 차라리 이런 경우는 이 진이 더 좋습니다. 이 진짜. 떨칠 진짜. 이 진 속에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 못 잡아먹습니다. 이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잡아서 없애기 때문에 극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봤습니다. 흉악범들 성명학 틀면서 예전에 제가 이 성명학 공부 연구할 때 정말 범죄 저지르고 흉악범들 이런 글자를 한문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다 한글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신문에 한자로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검증사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물이 지극히 필요하지만 이름에 이렇게 잡아준 것은 독약이다. 그런데 장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실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장명을 하는 것이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란 게 뭡니까? 내가 어떤 가게를 한다, 사업을 한다. 오너를 받고 오너예요. 내가 부족한 걸 찾아서 상호에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글자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건가? 이게 바로 장명이다. 그래서 따져서 이 이름에 부족한 조후, 조후를 해주고 억부법에서 뭔가 균형을 이루어주면서 억부법과 조후를 이루어주면서 수리오행, 삼원오행을 다 이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장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개명 사람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개명 순서가 있다, 룰이 있다. 사주에서 사주를 가지고 장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주에 대한 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쉬운 사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주 있습니다. 사주를 풀 때 쉬운 사주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주 있습니다. 장명은 그 관계를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이틀이고 3일이고 그 시간을 갖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장명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건가, 이걸 입혀주는 것이 보안이라는 거죠. 보안, 다시 아니면 보안, 보강이 된다는 거죠. 업부가 되는 거죠. 업부법이 되는 것이고 조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주에서 부족한 것을 이름에다 채워서 집어넣어준다. 이것이 바로 뭐냐? 종합예술이다. 사주 명리의 종합예술이 장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도 여기서 부족한 걸 찾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로 이야기하면 호 아닙니까? 호.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호를 썼습니다. 부족한 걸 채워서. 내 이름을 갖고 어떤 가게를 하는데 여기서 부족한 걸 채워서 상호에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나는 이 이름을 갖고 계약을 하고 그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이름이나 상호나 굉장히 사주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분명하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장명에서, 개명에서 이 사주에 근거해서 짓는 걸, 이것을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 과연 이름이 뭐야 변화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 요즘 아기 태어나면 최소한 117세 산다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17세, 121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태어남과도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맞춰서 좋은 이름을 보안 보강해서 활용